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2박 3일, 글쎄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실 내부 평가가 어떤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야당 쪽에서의 평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두 대통령 케미가 잘 맞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만찬에 나왔던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분위기가 불편하면 아무리 네.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만찬을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 봐서는 네. 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동맹 얘기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먹는 얘기를 먼저 하시네요. 아유, 뭐 우리 대통령도 또 먹는 거에 진심인 분이시니까. 네네네. 그 실제로 그 화기애애했다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단독 회담을 예상보다 두 분이 길게 하셨습니다. 두 대통령께서. 네. 그러고 나서 다소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확대 회의는 그냥 확 줄여버렸어요. 네. 그만큼 두 분이 단독 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잘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아주 짧게 하신 분인데 네. 서로 왜 정치를 하느냐 또 정치 철학은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잘 나눴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두 분이 뭔가 굉장히 좀 서로의 흉금을 터놓은 것 같았다. 네, 저는 그렇게 네. 느꼈습니다.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일정을 보더라도 네. 경제 동맹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안보 동맹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요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것을 챙겨간 회담이었다. 이번이 예, 첫 일정으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미국의 정상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시찰했는데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고 또 국내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미국 상황이 어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물가 등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 뒤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하나의 지렛대로 해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어떤 네.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얻어갔다. 삼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일정은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기로 하기도 했고 네. 많은 것을 챙겨갔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도 한미 혈맹 그리고 동맹을 강화하면 북핵지력을 억제하자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정치적 수사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조금 다소 있는 것 같고 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걸 챙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급부로서 뭘 얻을 것인가 이 부분도 숙제로 남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많은 걸 챙겨갔다. 사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분야들은 향후 먹거리 분야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미국 내 공장 부지 또는 공장 투자를 유치를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안에서 특히 우리 기업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방안 기간 동안에만 105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곳이 있죠. 바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단독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글쎄요, 한 기업가의 정상을 한 나라의 정상이 단독으로 만난다. 이건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꽤 많이 할애해서 썼더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 50분 정도 정의선 회장과 전체적으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 대통령과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본토에 뭐 일자리를 가져오고 그것도 첨단 산업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사실 까놓고 말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더 강화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번 방안에서 미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챙겨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의 물론 대기업입니다만은 한 기업의 회장과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네. 잘 드러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국제관계에서 제1의 원칙이죠. 일단 뭐 공개된 것처럼 경제적으로 미국이 많이 챙겨갔다면 또 그 반대 국부로 우리가 뭘 챙겼는지를 앞으로 잘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